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 한비TV의 라이프에서요. 알려드릴 것 정보는요. 제목 보고 오셨겠지만은, 송가인님의 11월 스케줄입니다. 아, 요번에는 약간 대각선으로 찍는데요. 이렇게. 아, 소리 크게 말씀해달라고 했죠? 소리 크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목소리 톤을 한톤 높였죠? 네, 이제 잘 들리세요? Can you hear me? 네, 됐습니다. 네, 11월 송가인님 스케줄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너무 또 정면으로 찍는다고 해가지고, 참, 제가 약간 대각선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인데요. 카메라를 잘 봐야 되나. 제가 많이 맨날 부족한데, 항상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가인님, 11월 스케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일에 행사, 진도 구민의 날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송가인님 행사요. 오후 8시 반에 행사가 있는데요. 진도 군청 앞 철마 광장에서, 행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네, 우선은 그렇게 있는데요. 우선 스케줄표가 지금 제가 작성하는 시점이 10월 25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일이 바빠가지고, 연장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못 만들 것 같아가지고 미리 11월 거를 요번 주에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러고, 그러니까 취소나 행사 사정상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도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진도 군청이라던가 거기에다가 확인을 한번 클릭 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경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아무래도 제 TV에서 나 혼자 산다 보면요. 또 박나래님하고 그 성우님이었나요? 하여튼 그두 분이 디제잉을 막 연습을 하셨죠. 댄스도 연습하시고 했는데 이게 어때? 연습하셨었는데 안타깝게도 태풍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다고 거기서 TV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근데 태풍도 한참 많이 지나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취소가 될 수도 있거나, 행사 사정상 변경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야 된다는 점. 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1일 행사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1일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27. 네, 이제 11월 3일. 아, 잘 들리세요, 진짜? 저번 달에 너무 앵앵거린다고 제 목소리가요. 모기 소리처럼 작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목소리 톤업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네, 11월 3일 날.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리사이틀 어게인이라는 행사의 스케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또 11월 9일 날 미스트롯 미국 콘서트 LA를 가시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11월 10 2일 날, 네, 송가인님이 미국 콘서트
라스베가스로 가시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요거는 크게 변동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11월 15일 날 제가 별거 다 합니다. 정장도 약간 입었어요. 11월 15일 날 미스트롯 미국 콘서트 하와이도 가십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하와이는 정말 저도 가고 싶은 곳인데요. 네, 또 예, 11월 17일 날 예, 미국 콘서트 시애틀을 가신다고 합니다. 미스트롯이요. 홍자님도 가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월 21일 날 미스트롯 미국 콘서트 메릴랜드로 가신다고 하네요. 11월은 미국 콘서트에 대한 스케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11월 23일 날 미스트롯 미국 콘서트 뉴욕을 가신다고 합니다. Welcome, New York. 뉴욕이 새로운 항구라는 뜻이죠? 큰 도시 같은데, 이거, 그건가요? 전잘 몰라가지고, 미국령 가봤어도, 미국은 아직 안 가봐가지고요. 네, 또 이제, 11월 29일 날, 네, 미스트롯 청춘 콘서트 청주에서 하신다고 하네요. 또 11월 30일 날 네,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서울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선은 돼 있는데요. 미스트롯에 대한 콘서트가 많네요. 11월 달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한번 방송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왔어요. 여기서 11월 일정 중에 중요한 게 11월 3일 날 경기대 평화의 전당에서 하는 리사이틀 어게인이요. 요게 중요한 점은 신곡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 것 같네요. 여기 뉴스라던가 매체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 점이 되게 짚고 넘어갈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콘서트들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1월 8일 날 입동해, 출국을 하시네요. 숙행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송가인님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콘서트 하시는 것 같은데, 11월 9일 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LA에서 2회 공연을 하시는데요. 여기 LA 페창가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티켓팅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네. 15일 날, 네, 하와이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스케줄을 하신다고요. 미스트롯 콘서트, 미국 콘서트요. 네, 이게 하와이 컨벤션 센터에서 1회 공연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됐고, 또, 11월 17일 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스트롯 미국 콘서트 시애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애틀 메이덴바워 센터에서 1회 공연을 한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21일 날요. 메릴랜드에서 공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미스트롯 미국 콘서트요. 요거는 메릴랜드
MGM 호텔에서 1회 공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3일 날 뉴욕에서 제가 아까 한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참조하시라고 또 말씀드리는데요. 뉴욕 퀸즈 컬리지 콜튼 센터에서 무려 2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까는 이게 보충 설명을 덜 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지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아까 또 보충 설명으로 또못 드렸던 게 11월 29일 날 미스트롯 콘서트 청춘 있잖아요. 이거 청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주에서는 이제 35일 남았죠. 오늘 기준으로 25일 기준으로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서구문화체육관이라고 부속 건물이 있어요. 거기로 가시면 되는데요. 주소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433-2네요. 이게 콘서트가 오픈은 한 3일 정도 남았고요. 10월 28일 오후 5시에 티켓 오픈된다고 돼 있네요. 8세 이상이어야 되고, 또 15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콘서트 시간이요. 네, 요렇게 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1월 30일 날, 네, 말씀드리는 게,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서울 있잖아요. 요것 부분 어디에서 하냐면 이 장소가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콘서트 연령은 만 7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한 120분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인 것 같네요.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꽤 많네요. 송가인님도 제가 송가인님 스케줄을 컨텐츠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홍자님하고 정다경님, 숙행님, 박성현님, 정미애님, 두리님, 김소유님, 하유빈님,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부속으로 또, 보충될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요. 제 방송 한비TV요. 항상 구독하고 시청하고 또 후원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달에도 뭐 후원 항상 없어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셔도 뭐 시청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런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채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제 채널은 뭔가 라이브보단 녹화 방송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많이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도 하는데, 그렇고요. 송가인님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제가 스케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10월 8일 날 앨범 나왔었네요. 네. 한마는 대동강이 타이틀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리랑, 그다음에 용두산, 에레지, 단장의 미아리 고개, 진정인가요? 정말 좋았네. 환희 플러스 아모르 파티 플러스 강원도 아리랑, 네, 이렇게 수록되었었네요. 너무 송가인님이 본명이 달랐네요. 네, 중앙대학교. 그리고 2012년도에 데뷔하셨었고요. 산바람아, 강바람아, 사랑가. 네.
올해 미스트롯 1위를 하시게 됐죠. 그리고 작년에는 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성인가요 여자 신인상, 작년에 또 제4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 성인가요 신인상, 네, 이렇게 받으셨었죠. 네, 그렇게 됐고요. 또 아까 청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청춘 콘서트 청주에서도 좌석은 네 가지로 있더라고요. 뭐 VIP, 뭐 S석, 뭐 이렇게 뭐네 가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송가인님, 제가 스케줄표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송가인님하고 청주에서도 마찬가지 서울이랑 같이 홍자님, 정미애님, 정다경님, 숙행님, 박성현님, 두리님, 김소유님, 하유빈님, 이렇게 출연하십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맨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케줄표가 만든 시점이 아니라 이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10월 25일이니까요. 취소나 행사 사정상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공지사항 같네요. 나 혼자 산다에서도 보셨죠? DJ 연습을 박나래님하고 성우님이셨나요? 하셨었는데, 네, 태풍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행사는 변경이나 뭐 그런 게될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가셨으면 제가 미안하니까요. 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비TV 구독, 시청, 후원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방도 약간 꾸몄습니다. 약간 방송방으로 약간 뒤 배경이 아무것도 좀 벽지만 있게 했는데, 잘 봐주셨나 모르겠네요. 네이버로 통해서 봐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